공사가 설마 그렇게 되겠냐 설마력이 빠져서 있습니다. 지금 그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조원진, 뭐 홍준표 등등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애를 쓴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좌경화가 우리가 모르게 돼 있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데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통감하는 그런 말을 아직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통감해야 할 것은 박근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부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론에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력과 그 가정사 때문에 믿지를 못하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면 네가 나를 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믿느냐 아무도 통설에 응해주고 진심을 바칠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건 가정에도 똑같고 아버지가 딸을 못 믿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못 믿는데 그 아들이 믿어주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바로 방법론 국가 관리 능력에서 잘못된 것이지 목적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악마 집단 일루미나티에 저항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대한 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있는 걸 이 사건으로 지금 죽음에 이르러서 그 문턱에서 우리한테 깨워줬다는 것만 해도 참 고맙죠. 어쨌든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그 빠져있는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지금 후보들은 홍준표, 조원진을 필두로 한 이 후보들은 정말로 무엇을 자기들이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목적은 리더가 방향만 똑바로 잡아도 사실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는 말하자면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휘몰린 거를 정말로 통감하는데 그 통감하는 이야기들을 아직도 귀를 씻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말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 부정투표 세계사에 없는 일입니다. 전산투표는 그 전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한 건가 하면 이거는 표를 두 개 크게 말해서 일곱 개까지 만들었죠. 과테말라 같은 데는 홍준표 2번이 빠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에러가 났는데 그 일곱 가지 종류 중에서 크게 말해서 두 가지를 바꿔쳤습니다. 천만 표가 넘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럼 바꿔치기 한 걸 어디다 없앴을 거 아니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5월 한 달 5월하고 6월 초순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산불을 해서 이걸 태워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냥 여유가 있다면 뭐 분쇄기로 은행에 가보시면 다 있지만 그 분쇄기로 잘게 썰어서 한다지만 이걸 워낙 다량 말이 그렇지 천만 표를 갖고 치고 최소 500만 표를 갖고 치려면 그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 불을 지르는 게 그 우연히 산불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양심선언자가 아직 안 나왔다. 그 양심선언자가 나오는데 부정투표 진상규명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이고 전국민이 1,7단계에서 아까 그 당 선배님께서 보신 태극기 이 광명의 빛으로 태극기야말로 광명입니다. 이 광명의 빛으로 우리 온 국민이 흔들고 일어난다면 대회에서도 무조건 우리와 일치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문재앙이가 일으키는 이 재앙을 이거를 뒤집어 끌어내리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시작하는 헬조선으로부터 그야말로 러브코리아가 되는 그 길은 바로 부정투표 이거를 뒤집어 엎는 이거를 증명하는 길 이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개구리탕같이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공산화된 이거를 지금 일깨워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 생각하면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